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디디에 에리봉은 뭐 보니까 파리에서 주로 활동한 지식인이고 그 자신은 그런데 또 프랑스의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좀 이례적으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소속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스로 되돌아간 시점에서는 자기가 결별했던 프랑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된 프랑스 노동 계급은 사실 좀 한국의 노동 계급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노동 계급의 문화와 특징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과 비교해서 한국 노동 계급의 문화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인선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사실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노동자의 삶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친숙하게 평상시에 뭐 이렇게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밀도 있게 읽어내는 거는 쉽진 않긴 했는데 이 책 안에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삶의 풍경들 같은 것들은 어쨌거나 여기에서 큰 정치적인 아니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그 민중에 대한 우리 이미지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프랑스 민중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가 1차적으로는 이 책을 보면 좀 아주 적나라하고 분석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예전에 그 혁명 이후에 프랑스 민중들이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위 아래에서 위를 뒤집는 어떤 그러한 모범적인 정치적 모델을 보여줬고 또 어떻게 그러한 어떤 정치적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의 모범적인 이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런 방식으로만 사실 프랑스의 이제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을 혁명하고 소비해 왔었잖아요. 어떻게 혁명의 보면. 민족이죠. 그렇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고 한국도 그냥 한번 왕 목 한번 잘라보는 이런 경험, 역사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하듯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이 뭐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삶의 국면들 안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조각조각 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흐름들 안에서 역사적 흐름 안에서 아둥바둥 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나 언어와 실제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게 되는 이 모순적 지점들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뭐 집안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좌파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속성이 어떤 방식으로 우경화 되어 가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자기의 친척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게 우파를 찍고 있는 그렇죠. 모습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조차도 나 이번에 이제 일반 투표에서는 르펜을 찍긴 했지만 뭐 최종 결선과 하면 어차피 르펜이 최종 결선을 가진 않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르펜에게 표현 행사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공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아니 난 그런 의미로 루펜을 찍은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좌파적 성향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사가 굉장히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또 다른 의미에서 엘리트 좌파들이 굉장히 효용이 있게 활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 프랑스의 국민성, 한국의 국민성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저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에 대한 이 모순하고도 맥이 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1900년대 후반 아니 이제 중후반 하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이런 모습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의미에서의 전체적인 서민 노동자 계층의 우경화가 전 세계적인 의미에서 지금 약간의 공통 화제로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트럼프를 뽑아준 미국의 케이스처럼 최근에 한국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과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파 지식인들 그리고 좌파 정치 좌파적 이데올로기적 노선
왕이 실제 노동자들의 삶하고 얼마나 일치해 있는가, 혹은 합치하라고 하는가, 이들과 오히려 분리되어 가고 있고, 이들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약간 익숙한 기시감을 여기에서 좀 발견했던 것 같고, 아마도 이것이 또 향후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또 랭스로 여기에서 주인공이 돌아가야만 하듯이, 자꾸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한국의 노동적 현실의 원 기점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가 그래. 그러니까 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러한 계급의 이분법적 도식이라는 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자기 이제 부모들이라고 자기 이제 친척들이 이제 그 노동자 계층으로서 자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에 투표를 하고, 반면에 자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자기 확인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민전선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때 부정적인 자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내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와 이제 자기가 동의시하는 그런 좌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는 반대편에 국민전선에 표를 찍어줌으로써 이들을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자기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한 계층이나 혹은 한 개인 안에 그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것을 또 역사적 블록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르펜 그 지지를 엄마가 이제 르펜을 찍어줬다고 하면서 엄마가 낙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르펜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경험이라든 삶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그러한 삶의 이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극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부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이런 어머니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그 모순이 사실은 블록처럼 서로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요 챕터를 읽으면서는 굉장히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조금 봐야겠다. 이게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일원적이거나 단일하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여러 정체성의 블록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 지금 소위 말해서 무슨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지지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없는 사람들을 더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좌파를 찍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한 불안정한 그런 비정규직 그런 노동자들이 왜 이재용을 그렇게 환호하고 왜 그를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한마디로 또라이들이라서 혹은 이상한 애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그런 단일하지 않은 뭔가 복잡한 그러한 정체성들의 그런 이 블록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살짝쿵 들었습니다. 네, 박건세. 예,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그 사실은 이제 노동계급, 그러니까 세계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빈곤층이라든가 노동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죠. 극우화되고 있고, 그 일종의 응징투표,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응징투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프랑스 노동계급이나 뭐 지금 한국의 노동계급 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박인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어떤 현실을 잘 모르는 지식인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신화화된 노동계급에 상이 있어요. 역사의 어떤 수레바퀴에 깔려서 희생받고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풀처럼 다시 들고 일어나서 저항하고 막 이런 그 지식인들이 상상해낸 이미지거든요. 그건 민중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민중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실제 노동계급들, 실제로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디디 에리봉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가족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화화된 노동계급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노동계급의 지금의 진면목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한국의 그 상황과도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또 공통점과 별개로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점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 책의 숨겨진 주인공은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 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아니, 마지막 책의 초고를 이 사람이 이렇게 손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도 친분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원래 디디 에리봉이라는 사람이 지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푸코에 대한 인터뷰와 그 전기거든요. 엄청 잘 썼대요. 전 안 읽어봤습니다만.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에. 네, 그 푸코에 대한 이제 전기를 쓰고 하면서 이제 프랑스 지식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르디에랑도 굉장히 친분을 쌓게 됐고, 본인 스스로도 부르디에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사실은 현대 프랑스 사상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한 이제 유명한 이제 말들 중에서 이제 그런 뭐 일종의 구별짓기라는 말이 있고, 계급적인 구별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아비투스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습속이란 뜻인데, 계급에 따라서 본인이 체화하고 있는 습관 같은 것들, 취향 같은 것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랑스 현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서유럽의 현실, 서구 사회 현실을 가지고 설명할 때 굉장히 탁월하게 잘 들어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투스 개념이 상당히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학문적인 어떤 권위를 획득을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비투스라는 그 부르디에 개념이 한국이나 혹은 동아시아의 현실에는 별로 그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노동계급이 형성된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급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내면화한 문화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잘 보여준 책이 이제 폴 윌리스라는 사람이 쓴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영국의 청소년들, 노동계급 그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사나이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사나이 문화는 범생이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더 이상 좋은 학교에 진학할 필요 없고, 뭐 그런 학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오히려 경시하는 그런 식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서구 사회의 노동계급의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아무리 못 사는 빈곤층도 자기 자식만큼 고생 안 시키겠다, 자기 자식만큼은 서울대 가면 좋겠다, 이 생각에 다 이제 똑같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위 상승의 욕망이라든가 일단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르디에가 분석을 하듯이 그랑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소위 대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계층과 뿌띠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간 계층, 그리고 이제 뭐 워킹 클래스들과의 어떤 문화가 다 달라요.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다 이제 미술도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조용필 좋아하고 이미자 좋아하거든요. 전 국민이 다 BTS 좋아하거든요. 그 취향의 어떤 계급적인 구분선 자체가 사실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서구 사회처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이피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고전적인 책 중에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 보면, 영국 노동계급이 어떻게 형성된지, 그리고 영국 노동계급이 어떻게 체제에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유의 문화거든요. 문화, 노동계급이 갖고 있는 문화. 그런데 이 한국의 노동계급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있긴 있는데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부르주아 계급과 구별된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차이가 있고, 예컨대 그 이 책에도 나오지만 54페이지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디디 에리봉이 의무 교육 연령이 16세까지 연장됐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에피소드를 하거든요. 못하러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억지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야. 애들은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이런 공부에 대한 무취향이 얼마나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전혀 의문시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서유럽의 노동계급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노동계급 특유의 문화입니다. 일종의 뭐 반지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가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노동계급의 문화가 차이가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공통점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아비투스, 여기서는 하비투스라고 했지만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해나 이 형성의 차원이 약간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신 서구 유럽에서 형성되어 온 정확한 어떤 개별적 구별짓기에 따른 구성 방식보다는 조금 한국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얄팍하고 좀 직물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많은 이제 20대 공무원들이 이제 임용되자 거기 가서 일을 하자마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원의 빡셈. 근데 우리 누구를 가장 이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느냐? 1년 2년 있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거칠고 험하고 민폐 끼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민원 창구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 공무원들을 가장 혐오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최근에 그런 말들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잖아요. 역시 잘 사는 집 얘기들이 성격도 좋아. 역시 교양 있는 집이 애들이 인격이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 편향해요. 이제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면은 아 성격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만 한국에서는 이제 아비투스라는 그렇죠. 어떤 계급성에 대한 아주 얄팍한 이해들이 좀 구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구성해서 표현하거나 이런 방향으로는 이제 나아가지 않는 면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능력주의. 이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들에 대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또 딴 이야기긴 하지만 뭐 그 조국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재 개구리 뭐 이런 가자미도 네. 뭐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했더니 지금도 그 말들을 이제 뭐 가붕개라고 우리를 비난한 거냐며 갑자기 막 이거를 가지고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재 붕어인 건 참을 수 없어 가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분위기의 차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노동자 계급 여기서 이제 노동자 계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하층 계급 다 이렇게 뭉쳐서 그러니까 여기 출신인 거잖아요. 이 주인공은.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지적인 삶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계급적인 속성과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취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당히 이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자신의 계급적인 출처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덮어버리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적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죽음을 계기로 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로 회고할 때 특히 뭐 10대 중반에 만난 이제 그 부잣집 아버지가 교수고 뭐 그런 애를 만나가지고 이제 걔가 좋아하는 뭐 가수의 음악을 듣고 뭐 책을 읽고 심지어 걔가 쓴 글을 베껴쓰기도 하고 뭐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사실 백민석의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사나이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노동자 문화가 그쪽 서구 세계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서야 항상 이 하층 계급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은 늘 어떤 상층부에 대한 어떤 문화적 열망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뭐 지금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문화적 수용이나 뭐 향유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공평한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어떤 콘서트장에 가지 않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음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급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그걸 통한 자기의 계급적인 어떤 자아상과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경제적으로는 알바를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현실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뭔가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그런 계급적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런 열망은 엄청나게 이게 항상 이 계급 간의 어떤 차라리 문화가 명확하게 있으면 자기 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울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노동자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화라는 게 과연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이런 상층부에 대한 그런 문화적 열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그러면서 좀 자기 계급에 대한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미국,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그 이제 하층 계급민 사람들이 이제 상층 문화를 동경해가지고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랄프 로렌이 유명한 말 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문화에 대한 동경을 판다. 갑자기 패션. 역시 더블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에는 랄프 로렌이 잘 됐던 거는 상류층 문화에 대한 문화적 동경을 옷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꿔서 팔 수 있었던 거.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유럽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상류층이 하층민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저거 뭔가 멋있다. 저거 뭔가 힙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끌고 올라오잖아요. 다시. 이게 전후에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라던가 워크웨어라던가 뭐 이런 복식들은 하층민들의 전유물들이었는데 워크웨어.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비싼 값에 오히려 상류층의 취향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전전반칙하는 이런 문화적인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역동성이 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종류의 역동성? 어떤 계급 간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참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사회죠. 유럽에 비하면.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 미국에 처음 가서 굉장히 놀라는 게 이 나라는 계급이 없다. 무계급 사회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신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실제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근데 유럽은 계급적인 어떤 문화도 딱딱 나눠져 있고 그 틀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반면에 미국은 열심히 하면 자기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실제로 믿었던 사회고 한국도 그런 면에서는 미국적인 사회였던 거죠. 근데 계급 사회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 미국 같은 개천용 소위 말하는 개천용 사회가 좋은 것이냐 물어본다면 개천용 사회가 좋다라고 딱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이랑 한국이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하거든요.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은 훨씬 못 살고 어쨌든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사회고 심지어 그 격차를 능력이라는 말로 정당화해버리기 때문에 격차와 더해가지고 모욕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점에서 수치심. 오히려 나쁠 수 있죠. 네, 수치심까지 준다는 점에서. 넌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는데 노력 안 했잖아.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민원 창구 가서 그렇죠. 생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보면서 솔직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상류층 문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노동자 문화만 있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막 상류층은 유행만 있지. 걔네들의 우리나라 상류층의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쓰는 언어와 노동자들의 그렇죠. 언어가 뭐 그렇게 다르냐. 이게 막장 드라마를 보면 항상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한국의 상류층들에 대한 재현이나 묘사는 항상 유럽이나 미국의 상류층에 대한 모방으로밖에 등장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고유의 문화가 없고 우리나라 상류층은 결국 그들의 뿌리가 다 노동자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족보 없는 어떤 집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엘리트 그룹이 쓰고 있는 언어와 우리 노동자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갭이 없어요. 그렇죠. 말투의 차이도 없고 프랑스는 보니까 엄청 그게 명확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점에서 괴리감을 느꼈어요. 여기는 상류층 문화가 있고 노동자 문화가 있구나. 우리는 부잣집 딸이나 가난집 딸이나 다 BTS 좋아하잖아요. 다 나오나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저기 회장님이나 다 저기 뭐야 트롯 다 듣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이 계급, 특히 하층 계급에 대한 혐오 중에 하나는 자기 혐오의 차원도 조금 있지 않나. 아, 그런 게 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런 하층성,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혐오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혐오가 일어나는 거죠.
이뤄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따지면 자기 속에 있는 노동자 계급성을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류층도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자기들의 뿌리가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했을 그렇게 수 있는 거죠. 말하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제 구조적으로도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이를테면은 게이였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공간도 랜스였고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게이 문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도 랭스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분리불가능한 방식으로 묶여 있는 거죠. 저는 이것부터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샤르트르의 집합병렬체적이라는 개념이 집합병렬체적 집단이라는 개념이 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이지만 계급이나 계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 말을 대입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투표 행위를 대입해 봤을 때 솔직히 60대 이상도 지향이 있어요. 그리고 40대도 지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50, 60대는 이제 국민의힘 저쪽이고 이제 40대는 비교적 이제 또 민주당 쪽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20, 30대의 투표 행위는 사실은 좀 집합병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은 뭐 이번에 저기 뭐 20대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많이 한걸 가지고 아 20대가 우경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LH 사태가 터졌을 때 선거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LH 사태는 트리거고 그 이전에 이제 20, 30대들이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저는 뭐 주택 정책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희망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LH가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값을 하강시킬 거라는 희망을 줬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다리다 지친 분노가 일거에 터져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책에 있어서 주택 정책에 있어서 풀고자 하는 쪽에다가 투표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뭐야 좌파를 혼내주려고 르펜에게 투표한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이 투표의 성격은 20대가 우경화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이걸로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대나 40대의 틀로 자꾸만 20대와 30대를 보려고 하고 50, 60대는 50대의 틀로서 또 20대랑 30대를 보려고 하니까 20대와 30대가 갖고 있는 집합병렬체적인 집단적 특성 이거를 못 읽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를 사실 뭐 이것도 사실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게 서유럽도 사실은 2차 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그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었죠. 사민주의 정당들도 공산당도 활발하게 활동했었고 사회당도 있었고 그런 정당들 실제로 노동계급을 대변을 했고 실제로 대표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브라만 좌파 상인 우파 이 양대 축이 점점 이제 자유주의 세력 이 넓혀가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과두정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되고 원래 이제 노동계급을 대표했던 정치인들 이를테면 노조 대표 출신의 정치가라든가 진짜 현장에서 밟아 올라온 그런 정치가들 점점 도태된 거죠. 학벌 좋고 무슨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만 계속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엘리트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정치가 된 거죠. 당은 뭐 3인당이고 당은 사회당이고 그런데 사실은 다 끼리끼리 같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해먹는 구조가 된 거죠. 서구도 한국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양당이 이렇게 다투고 있지만 사실은 다 그냥 학교 동창 서울대 동창들이에요. 동창회거든요. 동창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양당 이 피케티가 말하는 이제 그 단어를 쓰자면 다중 엘리트 체계라고 하는데 이 다중 엘리트 체계가 한국도 똑같아요. 서구 사회처럼 서구 사회가 80년대 이후에 그렇게 변해왔듯이 한국도 이 양당 체제가 다중 엘리트 체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응징 투표하는 거예요. 극우파들한테. 르펜 같은 그 국민전선에 투표하고 트럼프에 투표하고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고 한국은 아직까지 뭐 르펜이나 트럼프 같은 이제 극우 세력이 이제 딱 하고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그게 언제 등장할지는 이제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20대, 30대, 특히 20대 남성의 그 투표는 그 젠더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택정책이나 뭐 이런 거 어차피 그렇게 20대의 경우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라든가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자기 체험,
그 영역 안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분노하게 하는 게 다 여성을 위한 정책만 하고 이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즘 정당이다라는 그런 식의 불만 때문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스트들한테는 엄청 욕 먹는.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싫어해요 이 정당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지금의 20대 남성들은 좀 뭐랄까 이 젠더 이슈에 되게 이제 예민한데 그 예민한 것을 더욱더 부추기는 어떤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군대 문제만 하더라도 뭐 그게 이제 국방부의 비리라든가 어떤 사병에 대한 병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뭐 그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언급 안 되고 무조건 남녀 간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 그걸 몰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또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제 한마디씩 얹을 수 있는 되게 손쉬운 이슈고 그동안 오랫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되어 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련된 언어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지금 저는 점령됐다고 봐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 20대 남성들이 저는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과대대표되고 있고 그 남초 사이트에서 이제 그 페미니즘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혐오 이런 것들을 분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실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소수고 정작 다수는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조국 사태나 이런 내로남불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이제 뭐 얼마 전에 기사도 그런 방식으로 선거 끝나고 이제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이게 페미니즘 때문이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진 않고 일부 있는데 대다수의 어떤 20대 남성들의 불만은 사실은 내로남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공정성. 것들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의 공정성 개념이라는 게 평등을 대체한 개념이고 또 이때의 평등을 대체한 공정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계급 내에서의 공정성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계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손톱만큼의 손해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 젠더 갈등으로 이거를 몰아가는 어떠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그러한 그 지인들의 자식들 남자애들 보면은 엄마 아빠가 다 변호사고 그다음에 뭐 의사고 개업이고 아버지가 엄마 교수고 그런데 자기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많은 젊은 남학생들의 글을 읽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여성과 끊임없이 이제 대립시키면서 자기들이 여자들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라고 실제로는 다른 것 때문에 정말 아까 내로남불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어떠한 공정성이 이제 훼손되고 있고 근데 이런 생각들조차도 결국에는 다 말하기 쉬운 어떤 여자 때문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갈등 같은 게 지역 갈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역 갈등이 아니지. 사실은 호남 혐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를 지역 갈등이라는 말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은 가진 이데올로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만 다른 방식의 갈등으로 마치 쌍방간의 폭행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자꾸 부추기고 있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접근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응징 투표의 형태로 그게 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이든 아니면 뭐 주택 정책이든 아니면 뭐 어떤 그 또 다른 계급의 갈등이든 어쨌든 지금 20, 30대의 투표는 하여튼 응징 투표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프랑스의 현실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100분 토론이었어요? 네. 아직 질문 하나 더 남았잖아요.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질문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